서울경제 라이프 점프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저희 서울시 동북동 직장맘지원센터는 성평등 조례 45조에 의거해서 여성의 노동권, 모부성 보호 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중력단적 예방과 인생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 굳이 직장맘으로 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여성의 노동권을 조금 더 강조하려다 보니까 왜냐면 대부분 워킹맘도 어떻게 보면은 일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마음의 초점이 되게 많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이 주로는 고용 문제, 돌봄 문제, 육아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고충으로 워킹맘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미지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에 있어서의 직장의 고충 또 본인의 노동권들을 보장하는 좀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한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라는 것들을 좀 찾았던 것 같고요. 9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뭐 9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었고, 2012년 처음에 만들어져서 저희 이제 상담 건수나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2021년 지금도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불이 문제나 법제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법이나 제도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개선이 되거나 확장된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얼마만큼의 현실적인 실현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소연쇄사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담에서도 압도적인 숫자가 중소연쇄사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보여지고 있는 뭐 실현 정도, 보장 정도 이런 것이 특히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정규직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사기업들에서 중소연쇄사업장 여전히 모부성 보호제가 잘 현실적으로 법제도 보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의 상담에 그런 이제 압도적인 수는 직장 고충이 98%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개인 고충, 육아 고충 이게 이제 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의 상담이 많고요.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했는데 나가라 해고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정보사직은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제 이 상황에서는 작년 20년도 저희가 이제 구제 단 활동을 했어요. 구제단 법률 직 올해 21년 되는 법률 지원단으로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와 관련돼서 긴급하게 법적 신청을 하거나 구제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사건 대리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저희가 원래는 뭐 베이비 엑스포니 무슨 뭐 이런 이제 대규모 행사들을 할 때 저희가 부스 하나를 같이 가면 저희가 보통 맨 끝에 이렇게 이제 저희 상담 부스를 차려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 홍보 물품이나 나눠주고 또 이제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프랭크도 보는데 엄마들이 이제 애기용품 사는데 바쁘셔서 그쵸 못 보죠. 아니 구석에서 상담을 할까 이래 생각했거든요. 상담 정말 많아.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첫째 때 여기서 상담 받아서 엄청 도움을 받았는데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둘째 상담 받으려고 오셨다는 대단하시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희 인터뷰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막 인터뷰 찍고 이거 홍보 영상 쓰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래서 애는 옆에서 유모차에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엄마는 우리 둘째인데 제가 첫째 때 상담 받아서 너무 도움을 받고 고마워서 찾았다고 몇 바퀴를 돌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저 여기 예전에 상담 받은 적 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러고 또는 이제 막 상담 받으시고 가시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랐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육아용품 사려고 남편분하고 같이 오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또 오셔서
남편 육아휴직 지나. 야, 그런 거 물어보고 가도. 뭐, 가족들과 휴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면. 제일 궁금한 부분이니까. 그걸 또, 아니, 그러면서, 아니, 당신 빨리 와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남편이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쫓겨가지고 밖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들어오라고. 어, 막, 아니, 이건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라고 막 불러요. 그러면 이제 또 오셔가지고 막 상담하시고.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시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상담하면서 가끔 내담적으로 막 저희가 이제 뭔가를 주시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서울시 예산으로 무료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제공하는 거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받는다고 이제 정중히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